여기 오시면 베트남의 매운맛을 보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괌에 가시면 꼭 드셔보세요. 아, 이건 비밀인데 현지에서 계시는 여행대행가 다니엘입니다. 하늘길이 열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오미크론이란 녀석이 나타나는 바람에 다시 닫혔습니다. 그래도 영영 못 가진 않을 테니까 또다시 하늘길이 열리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나 혼자만 알고 싶은 숨은 맛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봐주세요. 괌에 오시면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이 많습니다. 1년 내내 날씨가 좋으니까 휴양하기도 좋고요. 쇼핑몰도 많아서 즐거움을 숨길 수가 없겠죠. 그리고 하나 더, 여행과 맛집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온라인상에 정말 많은 맛집이 소개되어 있긴 한데 저는 오늘 온라인에서 찾기 쉽지 않은 저 혼자만 알고 싶은 맛집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큰 마음을 먹었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바로 이곳입니다. 리앙스 레스토랑이라고 되어 있죠. 베트남식 쌀국수를 파는 식당인데요. 괌에 오시면 한 번은 와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여기는 쇼퍼들의 성지, 바로 GPO와 그리 멀지 않아요. GPO는 괌 프리미엄 아울렛의 약자거든요. 괌에 오시면 GPO에 꼭 들려서 좋은 물건 득템해 가시려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물건이 저렴하고 다양해서 쇼퍼들이 아주 좋아하는 곳인데 쇼핑하고 나서 출출한 시간에 리앙스 레스토랑에 오셔서 식사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GPO 관련 영상은 나중에 또 올릴게요. 소다TV. 이 식당은 옛날 식당 분위기고 깔끔하게 되어 있어요. 메뉴를 먼저 보시면 누들숲이라고 해서 쌀국수가 제일 위에 나와 있고요. 새우, 닭고기, 소고기 등으로 메뉴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호에 맞게 주문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새우가 들어간 쌀국수를 좋아합니다. 닭고기와 소고기도 먹을만 하지만 약간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괌 물가에 비해 가격도 나쁘지 않아요. 더 좋은 건 미국이긴 하지만 별도로 요구하는 서비스 차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꼭 먹어봐야 할 건 바로 룸피아입니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룸피아에 야채를 싸 먹으면 정말 맛있거든요. 아, 또 먹고 싶네. 제가 이 식당에 오는 이유는 괌에 많은 쌀국수 식당이 있지만 매운 고추 양념을 주는 곳은 이곳뿐이더라고요.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은 여기 오시면 베트남의 매운맛을 보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식당에 들어오시면 카운터 옆에 손 씻을 수 있는 곳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우와, 드디어 기다리던 음식이 나왔어요. 이게 새우가 들어간 쌀국수고요. 이게 바로 룸피아입니다. 야채와 고기를 넣고 튀긴 음식인데 아마 한 번씩 드셔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쌀국수에 넣어서 먹을 수 있는 숙주와 상추 같은 야채도 나오고요. 이건 피쉬 소스라고 하는데 룸피아 먹을 때 찍어 먹는 용도예요. 호불호는 있습니다. 소면이 이렇게 따로 나오죠? 이 소스가 매운 소스인데요. 룸피아는 피쉬 소스에 보통 그냥 찍어 드시는데 더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룸피아가 한 입에 들어갈 만큼 적당하게 잘라줍니다. 그리고 상추에 룸피아를 올리고 매운 소스와 숙주, 소면을 올려서 드셔보세요. 소다TV. 아, 화면 보고 있으니까 또 먹고 싶네요. 이렇게 먹고 쌀국수 국물을 먹으면 맛있네. 아, 괌에 가시면 꼭 드셔보세요. 아, 이건 비밀인데 현지에서 계시는 투어 가이드 분들도 종종 이용하는 숨겨진 맛집이거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아스타 루에고, 안녕.